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돌며 창문이 열려 있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추가 범죄는 또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남성 한 명이 차량으로 걸어옵니다. 잠시 서성이더니 문을 열고 안을 뒤적입니다. 몇분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다음 날 밤에도 이곳에 나타나 다른 차량을 털어갑니다. 함께 있던 다른 남성과 상품권 등을 주고받고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절도 사건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고 CCTV에 이들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쯤께서 자기 차도 누가 털어간 것 같다. 그거를 핸드폰을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차랑 연동이 돼 있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두명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는데 지난주 이곳에서만 차량 3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범들은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노려 이 같은 차량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가운데 창문이 열려 있거나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이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자 입주민들끼리 피해 상황을 알리고 차량 문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주차장 차 세울 때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차 안에 현금 도난 사고 있었다고 주의하라고.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턴 10대 2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차량 절도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 자전거 10여 대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청소년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1,800여 건, 이 가운데 절도 사건은 74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